여행길에 오르기 전에 옷을 어떻게 입을지, 우산을 챙겨야 할지 고민되시죠? 화요일엔 월요일부터 내린 비가 아침 일찍 멎어서 우산은 없어도 되겠습니다. 다만 구름은 가득 껴서 종일 흐리겠고요. 최고 기온이 오전 기준 17도여서 서늘하다고 느끼실 것 같습니다. 일본의 날씨는 뒤에서 살펴보시죠. 먼저 북항로의 선박 운항지수 보겠습니다. 파고가 1.4m까지 이는 가운데 2단계를 보여서 순탄하지만은 않겠습니다. 배는 9척이 준비되어 있고요. 히타카츠로 5척, 후쿠오카로 4척이 향합니다. 예상대로 뱃멀미 지수가 나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람이 센 건 아니지만 파도가 1.8m까지 이는 탓인데요. 멀미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여행지의 최고 기온은 히타카츠에서 19도, 후쿠오카가 21도 선에 머무르겠는데요. 하늘은 모두 종일 흐리겠고 후쿠오카에선 오후에 적은 양의 비까지 내리겠습니다. 맑게 개는 건 다음 날 오후에 돼서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국제양로 해양정보였습니다.